오빠 콩나물국밥 먹을래? 콩나물국밥? 어. 지금? 어. 뭐 아침에 갑자기 밥을 먹어. 배고프기도 하고 어제 적게 먹어서 그런지 김밥을 안 먹네. 오빠 된장찌개. 된장찌개 끓여봐. 아 뭐 내가 끓인 건 맛없어. 사 먹어야 돼. 아 끓이는 건 맛있겠지. 아 꺼졌어. 아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침밥을 해줄라든가 그런 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 누워있어요 항상. 누워있고 그렇지 설거지는 막 쌓여있고 그 정리도 안 해놓고 아유. 바닥에 이제 하루만 안 치워도 막 머리카락이 쌓이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야. 과일도 안 먹고 막 그런 게 문 열어보면 열어서 꺼내보면 막 곰팡이가 썼을 정도로 막 축근 칸칸이 다 있는 거야. 아, 너무 생활할 수 없을 정도 너무 지저분한 거야. 아, 이 사람이 진짜 같이 살 수 있을까? 그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. 의지가 약한 거겠죠. 힘들어요. 그냥. 제가 근데 약간 박사님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이제 보고 그리고 저도 상담을 다녔었잖아요. 성인 ADHD라고 말씀을 어디 가나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좀 정신이 산만하고 계획은 잘 세우는데 행동으로 못 옮긴다고. 내일 나가야겠다. 응. 잡혔어? 잡히셨나 보네. 어디야? 현장? 성남. 뭐네. 오늘 잘 갔다 오고. 아이고야. 거실도 갔다 오고 이거 좀 치워. 정리가 안 됐네요. 아침 좀 정리 좀 하라고. 어? 알았다고. 여보, 아니 냉장고에 저거 피자 썩은 거 있잖아. 그거 아이고. 좀 치우라고. 어? 언젠가 치우겠지. 아. 아니 나 방도 좀 치우고. 나가시면서 좀 갖고 가실지 남편분이. 어? 거실 좀 치우고 좀. 어? 알았어. 누워만 있지 말고. 엎드려 있는 거. 귀여우세요. 큰 딸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예. 아 집에서 뭐 하냐? 저거는 좀 치우지 설거지 좀 하고 좀 저렇게 싸놓지 말고 아침에 내가 뭐 밥 달라고 해서 뭘 했어? 어 8시 넘었다. 늦었네. 얼른 가. 안 갈 건데? 빨리 가. 알았어. 간다. 나와요.